5세트는 남자 단식 김인권 선수와 최대트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담감과 무게감을 치고 시작해야 하는 세트죠. 그렇습니다. 최대트 선수가 3세트에 계속 출전하다가 네. 지금 이제 5세트로 또 자리를 옮겼고 초고 득점 바로 가져가고요. 득점 이후 공들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5세트를 또 따내야만 승점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확보를 하고 또 3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중요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코너 바짝 돌려내면서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넘사벽 최네트 선수의 위력을 보여주고요. 자, 지금도 빗겨내면서 저 빨간 공을 저 상단 코너 쪽으로 이렇게 딱 보내놓는 아, 정말 예민한 두께처리. 자, 바로 뭐 다음 공이 이어졌고요. 네, 뭐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져갈 수 있는 배치는 계속해서 정확한 득점으로 가져가는 치네트. 점수 3대 0. 지금도 아주 미세하게 저 일목적구 노란 공을 앞쪽으로 보내놓는 그 두께 처리와 저 가볍게 밀어내는 스트로크. 너무 괜찮았고요. 지금은 좀 한번 힘을 크게 쓰나요? 일단 허공에 떠 있는 노란 공 먼저 처리를 했고요. 자, 끝까지 회전이 네, 네. 충분히 들어가야 됐습니다. 넉 점 올립니다. 김인권 선수는 아직까지 큐를 잡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또 원뱅크 시도를 바로 들어갑니다. 자, 회전이 아, 네. 네, 채네트 선수 첫 번째 이닝부터 장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 6대 0. 아, 뭐 두께에 딱 맞고 각도가 만들어진 순간에 뭐 득점되는 좋은 라인으로 성공을 또 해냈습니다. 네, 시원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하이원 리조트 셰네트 선수. 옆 돌리기. 막힘이 없습니다. 점수 7대 0. 여기에서 또 흐름을 이렇게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채네트 선수. 자, 이 공만 좀 해결이 된다면 저 지금 분위기가 또 다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죠. 현재 승점까지 넉 점 남겨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자, 빨간 충돌이 공. 아, 네, 바로 맞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월컴 디렉스 김일권. 7점을 몰아치고 물러난 채네트 선수. 아, 너무나 많은 두께 사용을 하면서 지금 네, 출발을 시키다 보니까 네. 하필이면 또 빨간 공이 네, 내 공을 딱 가로막는 진행이 또 됐습니다. 충돌이 나지 않았으면 거의 득점 라인이었어요. 네, 김인권 선수의 첫 번째 이닝. 옆 돌리기 득점 가져갑니다. 살짝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면서 하얀 공 횡단을 시켰고요.
지금같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득점. 마지막에 저 빨간 공과 득점이 되는 순간 이제 한번 약간 충돌이 났는데 네. 다음 공이 오히려 더 괜찮아졌습니다. 자, 스핀 볼. 네, 연속 득점. 김민권 선수도 안정적으로 점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2. 두꺼운 두께에서도 회전량을 최대한 네, 크게 만들어주는 스핀샷. 딱 2에서 3 올 때 많은 회전으로 이제 딱 득점 확률을 높이는 시도였고요. 네. 하지만 이 다음 배치 내공이 쿠션 가까이에 붙어 있는데요. 지금 하얀 공 왼쪽인데 대회전이에요. 그러니까 두께 처리만 잘 되면 그렇죠. 오, 길어지는 각이 있나요? 네, 길게 빠집니다.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조금 짧은 쪽에 있는 네. 저 위치였는데 지금보다 내공 컨트롤을 조금 더 네, 확실하게 해줬어야 득점이 되는 또 배치였습니다. 그렇군요. 5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체네트. 오. 굉장히 파워 있는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저 우선 내공을 꺾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장장 단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하단 당점을 이용한 역회전도 사용을 해봤는데 바로 밀려버리는 진행이 됐네요. 그리고 김인권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자, 김인권 선수가 타임아웃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매치 타임 요청입니다. 웰컴 피닉스는 지금 두 번째 벤치 타임. 그렇죠. 넉넉합니다.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권 선수가 다른 해법을 물어봤다기보다는 이 선택에 대한 좀 확신을 얻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많은 회전을 사용을 하는데 하얀 공 원뱅크 같아요. 네, 걸어치기 시도합니다. 네, 잘 풀어냈습니다. 김인권 선수가 서현민 선수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현민 선수가 아주 해보라고 네. 힘을 실어주고 갔는데요. 자칫 목적 구간에 충돌이 날 수도 있는 원백크 걸어치기를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하면서 네. 지금처럼 진행을 시킬 때는 사실 득점 확률이 좀 적어져요. 그런데 회전량 많이 사용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충돌.